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혁쌤? 엄청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엄청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신 것 같았고요. 네. 우리 재현쌤은요? 네, 저는 엄청 잘 지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뒤로 에메랄드 빛의 예쁜 바다가 보여요. 네. 어디에 나와 있죠, 저희는 바로? 자, 여기는 김녕 해수욕장, 김녕 성세기 해변입니다. 네, 김녕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김녕 바다에 나온 이유는 우리 재현쌤이 가장 좋아하는 스팟이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 장소를 추천한 이유 어떤 게 있어요? 제주도에 정말 예쁜 바다가 많은데 너무 많죠. 네, 근데 여기는 그래도 오밀조밀한 맛도 있고 바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보드 탈 장소도 군데군데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팟이거든요. 정말 많은 바다가 있지만 바퀴 스팟으로 불릴만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기자기하게 예쁘면서 또 이렇게 탈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초대해 주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저희는 오늘 김녕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는 또 어떤 걸 배워보게 될까요? 오늘은 선택지를 드릴게요. 제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트릭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했던 댄싱의 심화 과정. 일단 심화 과정이라고 하면 뭔가 어려우고요. 그쵸? 심화 과정. 네. 심화 과정은 약간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트릭? 네, 트릭입니다. 트릭은 어떤 거예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트릭은 이제 보드를 스핀하거나 플립을 먹여서 회전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야, 나 더 어려운 거 선택한 거 같아. 이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네. 뭐야, 맞죠. 심화 고를 걸, 심화 고를 걸. 피벗은 보드를 180도 회전시키는 건데요. 총 4가지 방향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하나를 배우시면 돼요. 아, 그중에 하나가 네. 이제 피벗인 거죠? 네, 직접 보시죠. 보시죠. 아, 네. 자, 준비된 초교. 네. 자, 놓고 네. 오! 끝! 끝! 네, 180도만 돌립니다. 야, 참 쉽죠? 이게 1초가 끝나는 거지만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연습을 시킬 때 네? 감이 오는 데까지 네. 300번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300번? 네, 300번 정도 하시면 그 전에 충분히 완성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네. 다운, 내려간 상태에서 다운. 오른발 발바닥에 힘을 줬잖아요. 네. 이때 어깨가 반대로 회전을 가는 거예요. 네. 다운, 업. 네, 힘이 충분히 남았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일어나서 비비면 그립 테이프가 있어서 네. 보드가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데 그걸 이제 보드 네. 위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네. 보드가 이렇게 같이 돌아갈 거예요. 좋아요. 네, 그 다음 할 게 이제 보드 위에 올라가서 네. 스쿼트. 스쿼트. 네. 여기서 무릎. 응? 다시 무릎. 무릎. 네. 그러니까 스쿼트를 한 상태에서 도는 게 아니고 네. 스쿼트를 했다가 빠지면서 네. 아. 체중 이동이 살짝 앞으로 되는. 그 여기 위에서 진짜? 나중에 막 트리플 악셀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지금은 180이지만 네. 나중에 540, 네. 1080도 이렇게 돌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080도를 향해 네? 가보겠습니다.
거기 밟고 스쿼트. 어, 네. 오. 끝. 끝. 저 이거 15도. 15도 왔습니다. 15도. 18도 아니고요. 저 한 30도 간 것 같은데. 처음 지도에 시작이 반이잖아요. 각도기 없나요? 저기 몇 여기가 이게 수직이라 치면 요 정도. 맞아요, 맞아요. 보딩하이맨드 속에 수학 시간이네요. 맞아요. 오, 대박. 자, 이제는 저 90도 갑니다. 네. 90도. 자, 무릎 안고. 쪽으로. 하나. 아, 다시. 오, 오, 또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300번 안 가고 한 지금 7번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네. 네. 100번 안에 끊을 수 있어요. 아니요, 30번 안에 끊을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시간이 생명이니까. 시선. 아하. 오른쪽. 앉으세요. 그쵸. 발이 취하긴. 많이 안고. 스쿼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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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신기록! 아니, 제주... 아니, 자, 아니에요? 국룰 3초 버텨야 돼요. 3초? 네, 3초. 착지하고 3초. 네, 이건 세계적인 룰입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제주 신기록이 뭐지 않았어? 와, 방금 나 제주 근데 신기록 방금 정말 잘하셨어요. 어떡하지? 발 위치 확인. 많이 안고. 오른발. 오! 버티세요. 3초 안 됐어요. 2.5초. 2.7초. 자, 돌려봅시다. 아, 뭐야, 진짜. 와, 대박. 아니, 내 편이 되어서 성공해줬다 해야죠. 아니야, 아니야. 근데 너무 익히 됐어요. 네, 너무 익히 됐어요. 그때 앉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앉을걸. 바로요. 아, 왜 안 앉았지? 아, 나 성공 다행이지.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요. 아직 그래도 신기해요. 네. 지금 보드 인생 9년 동안 이렇게 빨리 하시면 처음이에요. 진짜요? 네. 아, 지금 눈물 나요. 감독이 눈물 나. 역시. 비비기. 오. 아. 천천히. 앉으세요. 오. 오른발. 준비. 어깨 먼저 얹고. 출. 앉으세요. 나이스. 제주. 제주 신기록. 아, 대박. 와, 대박이다. 성공한 소감 어떠세요? 와, 진짜 이렇게 제가 제주 신기록을 달성하게 된 건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쌤들께 돌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진짜 잘하셨고요. 네. 이게 트릭의 그 묘미는 이런 성공할 때 기쁨. 너무 기뻐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아니 저는 사실 막 멋지게 세레모니를 생각했거든요. 성공하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성공은 얼떨결에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연습해봤는데 되니까. 아, 레벨업하는 맛은 트릭이 성공하는 거. 아. 떠나볼 트립 우리만이 아는 곳으로 어디든지 가고 싶어 손을 꼭 잡고 Yeah. Thousands of miles 정해진 건 없어 맘이 끄는 대로 멈추지 마 어디든지 가자 road trip 한적한 이 도로 진짜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제주토. 제주토. 이곳이 바로 네, 네. 감성? 감성? 바다가 보이는 데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네. 또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최대 장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정말 오늘 느꼈던 게 아, 롱보드가 진짜 운동이 많이 되구나. 오늘 약간 공복으로 탔더니 현기증 올 것 같고 다리 못 고르겠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밥을 먹어보도록 합시다. 아니요. 자, 회국수. 이렇게 양이 많은 회국수. 짜잔. 자,
자, 먹어볼까요? 네. 알겠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엄청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짱. 머리도 식힐 겸 지금 말야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